여러분,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 바로 요 녀석인데요. 쉐이빙 부스터라고 하는 면도 크림입니다. 면도 오일, 면도 밤, 뭐 여러 가지로 부를 수가 있겠지만 면도할 때 발라서 우리의 피부에 자극을 최소화시켜서 깔끔하게 면도를 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크림이에요. 이거는 진짜 협찬 거르고 너무 좋습니다. 내가 왜 진짜 이거를 안 썼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좋아요. 이거는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What's up, everybody? 안녕하십니까, 채널 스몰샵의 천도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수염이 그렇게 많이 나는 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한 번, 아무리 못해도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면도를 꼭 하죠. 그만큼 남자에게 면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부에 신경 쓴다고 스킨 로션도 괜찮은 걸 사다 바르고 선크림도 바르고 기타 등등의 작업을 하죠. 하지만 매일같이 하는 면도에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또한 사실일 거예요. 당장 저만 하더라도 세안제로 이렇게 세안하다가 면도를 하고, 얼마 전에 제가 모사에 면도 크림을 선물받게 돼서 쓰고 있었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 바보 501 쉐이빙 부스터를 사용하고 난 다음은, 와, 이건 진짜 넘사벽 신세계를 맛보았습니다. 요 쉐이빙 부스터는 피부 고민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이 가능한 면도밤입니다. 면도밤이라고 그렇게 호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립밤처럼 약간 이렇게 고체형 크림의 느낌이라서 이렇게 밤이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요 녀석들을 만든 성분들이 다 건강한 성분들이라서 면도뿐만이 아니라 스킨케어 기능까지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의 쉐이빙 폼 같은 경우에는 거품이 만화하는 방식, 그 거품을 통해서 면도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하지만 요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투명한 오일 형태의 밤으로써 가시성을 높여 수염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면도를 긋는 횟수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를 통해서 피부의 자극 또한 줄일 수가 있는 거고요. EWG 그린 등급 7가지 식물성 오일과 7개의 추출물이 함유돼서 피부의 수분 공급과 진정, 그리고 보습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면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 레드는 당기고 건조한 피부에 좋다고 하고, 티트리 오일을 바탕으로 영양 공급, 피부 진정, 수분 보습, 피지 케어 등에 좋습니다. 그린은 누가 보더라도 약간 진정의 느낌이 있죠? 진정 효과에 좋다고 합니다. 병풀과 녹차 추출물을 베이스로 피부 진정, 피부 케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옐로우 같은 경우에는 거뭇한 수염 자국에 좋다고 합니다. 이대변원 비타민 나무 오일 등 비타민으로 피부 활력에 좋다고 합니다. 요게 3종이다 보니까 우선은 한 개씩 써볼게요. 한 개씩 써보고 면도를 조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 이렇게 짜게 되면 밤 제형으로 이렇게 형체를 유지하고 있어요. 밤 제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문지르면 이렇게 오일처럼 변하네요. 걸쭉한 오일처럼 변합니다. 제가 수염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세 가지를 다 쓰려면 조금씩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녹색을 발랐는데 되게 오일리합니다. 피부 자체가 되게 오일리해주고 이렇게 막이 하나 쓰이는 듯한, 그런 막이 하나 쓰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럼 요쪽만, 우선 요쪽만 면도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 굉장히 깔끔한데요? 피부에 자극이 되게 적은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쓰는 쉐이빙 폼 같은 경우에는 거품이 막 나는데 이건 거품이 안 나고 딱 면도를 하니까 그 부분이 정확히 면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파악이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거품이 없다고 해서 면도가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훨씬 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자, 이 부분도 조금만 날려볼게요. 아, 이게 제가 털이 많이 없어서. 오, 진짜 느낌 좋은데? 피부 자극이 일반적인 쉐이빙 폼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 이거 느낌 좋다. 피부에 상처도 하나도 안 남는 것 같고 자극이 없어요. 이거 부들부들하네. 코팅된 느낌인데? 자, 이쪽이 면도를 한 부분, 이쪽이 안 한 부분. 오, 피부가 탱탱하고 촉촉해지는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데 이거? 자, 그럼 이쪽은 이거 레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는 색깔이 하얘요. 처음 쪘을 때는 약간 이게 고형 젤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발라보면 약간 약초향이 나는 것 같은데? 자, 이쪽만 조금 밀어볼게요. 털이 없으니까 아껴서 밀어야 돼. 와, 진짜 깔끔하게 잘 밀리는데? 이 면도기 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면도기 날은 제가 평소에 쓰던 그건데, 와, 이거 엄청 깔끔하게 밀린다. 피부에 자극이 최소화되는 게 느껴져요, 진짜로.
마지막으로 노랭이를 짰어요. 이게 비타라고 하더니 약간 진짜 상큼한 비타민 향이 나는데요? 약간 레몬향 같은 그런 향이 나요. 와, 대박. 진짜 좋다. 이거 협찬 거르고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이게 같은 면도라니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잘 매끌려요. 와, 이거 진짜 광고 거르고 협찬 거르고 진짜 괜찮습니다. 이거 뭐, 이름이 뭐라고? 바보 501 쉐이빙 부스터 밤. 와, 이거 개강추. 이게 진짜 괜찮은데? 쉐이빙 부스터로 이렇게 면도를 하고 나니까 일반적으로 면도를 하고 났을 때는 여기 옆 피부가 굉장히 당기거든요. 그런 느낌이 강했었는데 이 녀석 바보 501 쉐이빙 부스터 밤으로 면도를 하고 난 다음에 피부가 오히려 뭐 스킨 같은 거 바른 것 같아요. 스킨 로션 바른 것처럼 수분을 꽉 머금고 있다 해야 될까? 좀 촉촉한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괜찮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광고 협찬 다 거르고 정말 괜찮아요. 이건 진짜 강추. 진짜 확실히 그냥 세안제로 면도를 하거나 쉐이빙 폼을 사용했을 때랑은 결이 다른 부드러움을 보여줍니다. 되게 오일리한 쉐이빙 부스터가 피부에 얇은 막을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면도는 부드럽게 되지만 피부는 상하지 않고 보호가 되는 그런 느낌을 확실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도를 다 끝난 이후에도 피부가 땡기거나 이렇게 상처가 나거나 또는 이렇게 거칠거칠한 느낌이 거의 나지가 않더라고요. 이 제품은 저자극 테스트를 완료받은 제품이라고 하던데 확실히 사용하고 나더라도 피부에 울긋불긋하게 뭐가 올라오거나 면도 부위가 따끔따끔하거나 그런 것도 굉장히 적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수염이 많지 않은데도 이 정도 효과를 느꼈는데 수염이 얼굴 전체적으로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 쉐이빙 부스터를 사용했을 때 확실히 큰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성 여러분, 우리 정말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하는 면도에 조금만 투자해보세요. 이 조금의 투자가 굉장히 큰 만족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제품이 협찬 거르고 너무 남성한테 좋은 것 같아요. 아래 더보기란 링크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건 진짜 믿고 구매하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이 채널 스마트샵의 다른 영상이 보고 싶으신 분 구독하기 누르고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좀더 유익하고 좀더 즐거운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슉.